지금부터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바누아투의 작은 섬. 원주민들은 까만 몸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어 뱀을 흉내냅니다. 남태평양의 비밀을 가득 품은 작은 섬, 라. 그 섬에 가보겠습니다. 작은 산호섬 라에서 보면 신비로운 모습의 바위, 빅스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라 부족의 시조가 탄생한 신성한 곳이죠. 비밀의 장소, 은밀하게 신성한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입었을 바나나잎 바지. 난생 처음 입어보는 아이에게는 따갑기만 합니다. 숯을 이용한 새까만 반죽은 또 하나의 의상. 구석구석 온몸에 발라 몸을 까맣게 만들어줍니다. 까만 칠을 하는 게 영 이상한가 본데요. 라 부족의 용감한 전사라면 이렇게 발라야 한답니다. 분장의 포인트는 이 하얀색 띠. 까만 몸에 하얀색 띠를 만들어 이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다뱀입니다. 우리가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웅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곳 라섬의 부족들은 바다뱀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The snake, sea snake, that there's a little tiny island there, which is now called Ra. I want you to go to the big stone there. 원시 시대 예술의 시작은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몸에 색을 칠하는 행위는 나약한 인간의 몸을 보호하고 엄청난 힘을 부여하는 주술적 의식입니다. 대나무장 때 과일과 닭기털을 꽂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뱀신이 좋아하는 것이랍니다. 풍요의 상징이자 조상인 바다뱀에게 춤을 선보이며 자신의 소망을 기원합니다. 땅을 울려 뱀신을 부르고 멀리 빅스톤으로부터 찾아온 뱀들은 한판 춤사위를 벌입니다. 이제 인간과 뱀은 하나가 되는 거죠. 뱀춤을 추는 아이들은 입에 나뭇잎 사귀를 물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뱀춤의 전설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약속이자 침묵의 표식이라고 합니다. 오직 자연이 주인인 땅. 자연에 감사하는 인간의 기도는 강렬한 흙과 백의 대비로 꿈틀댑니다. 이제는 뱀신을 그들의 고향 빅스톤으로 돌려보내야 할 시간. 아이들에겐 신나는 놀이였지만 전통을 잊지 않으려는 어른들에게는 간절한 정성이었습니다. 라는 섬 이름이자
마을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재산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돼지입니다. 코코넛을 먹여 키우니 코코넛 돼지라고 해야 할까요? 넓은 우리의 싱싱한 먹이. 돼지가 귀하다 보니 정성을 다하죠. This one, if you like to cook, it costs 50,000 baht too. Yes. It's same price as the cow. Cow. Same price. More value than cow. 다음에. 잘 먹어 건강하고 새끼 많이 낳으면 그게 바로 효자죠. 동네 마실이라도 나온 걸까요? 아, 얌 까는 소리에 한입 얻어먹으려나 봅니다. 워낙 사랑받다 보니 사람을 잘 따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애교로 웃음을 주기도 하죠. 오랜 세월, 바누아투 사람들에게 돼지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예전엔 마을의 추장이 되기 위해, 지금은 살아가기 위해 돼지는 꼭 필요한 존재죠. 라섬에는 집집마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세워둔 우리네 장생처럼 나무를 깎아 만든 수호신을 집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사람마다 소원하는 것이 제각각이듯 수호상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1 palm tree. Palm tree. Yes. It's only up in the mountain you can see palm tree up in mountain. 팜 야자나무는 그리 딱딱하지 않아서일까요? 칼로 몇 번 두드리는가 싶더니 금세 도깨비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완성한 도깨비 소상 두 개. 이제 적당한 자리를 골라서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중요한 의식이 남아 있답니다. Is there his life? His life. This one now they active. 장승이 만들어지는 동안 한쪽에서는 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He's like this. 화살이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새로 만든 도깨비 상입니다. 정확하게 도깨비 눈에 화살을 꽂고 그 화살로 한 번 더 공격합니다. 신비의 섬 라. 이곳엔 흥미진진한 원시의 모습이 살아있습니다.